안녕하세요. 오렌지스타입니다. 요즘 컴퓨터에 저장 용량이 점점 거대해지고 있죠. 100기가, 500기가, 1테라, 2테라 하는데 전 잘 와닿지 않더군요. 그래서 컴퓨터 용량 단위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컴퓨터는 전기를 이용해서 저장됩니다. 따라서 전기를 켜고 끄는 단순한 원리로 전기가 들어오면 1, 전기가 끊어지면 0, 이렇게 모든 데이터는 0과 1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작은 단위가 되고 이것을 비트라고 표현하죠. 이러한 비트가 8개 모이면 그것은 8비트가 되는데 이렇게 모인 8비트를 우리는 1바이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8비트가 모여 형성되는 1바이트는 1024개가 모여서 또 다른 단위인 킬로바이트를 만듭니다. 우리는 1024바이트를 1킬로바이트 또는 1KB라고 하죠. 1킬로바이트는 어느 정도의 크기라고 보면 될까요? 1킬로바이트는 대략 영문으로 두 페이지 분량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플로피 디스크를 아시나요? 한때 저장장치였던 5.25인치 디스켓입니다. 용량도 꽤 다양했었는데 많이 쓰였던 용량은 360KB짜리였죠. 참고로 360KB짜리 디스켓은 1978년도에 처음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면 1KB가 영문 두 페이지 분량이니까 디스켓 한 장에 대략 720페이지 정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 1KB가 또 1024개 모이면 다음 단위는 우리에게 익숙한 1MB가 되죠. 흔히 MB라고 표기합니다. 1MB는 전자책 표준 용량으로 한 권입니다. 또는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보통의 사진 한 장 정도 또는 1분짜리 음악을 한 개 정도 저장할 수 있겠죠. 이 1MB가 또 1024개 모이면 다음 단위인 1GB가 됩니다. 흔히 GB라고 표기하죠. 그럼 1GB는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요? 전자책으로는 약 1000권 또는 사진으로는 약 1000장 또는 16시간짜리 음악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1GB도 따지고 보니 참 큰 용량이네요. 그럼 기가급 하드는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1기가 하드디스크는 1995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후 다양한 용량의 하드디스크가 나왔죠. 그림을 봐도 참 다양한 용량이 나왔네요. 이 1GB가 또 1024개 모이면 다음 단위인 1TB가 됩니다. 흔히 TB라고 표기하죠. 그럼 1TB는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요? 초중고교 약 60개 학교 도서관의 책 분량이라네요. 또는 사진 약 100만 장 또는 2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들을 수 있는 음악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2년 동안 쉬지 않고 음악을 들을 사람이 정말 있지는 않겠죠? 2019년 현재 보급형 하드디스크는 테라급 하드가 가장 큰 용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출시된 테라급 하드디스크 용량들을 보면 정말 크기가 다양하죠. 테라 용량은 큰 용량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장하는 데이터의 크기 또한 증가하는 추세라서 조만간 테라급보다 더 큰 용량이 요구되겠죠. 그러면 테라바이트보다 상위 단위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해당 단위에 또 1024를 곱하면 다음 단위로 나갑니다. 제가 찾아본 용량까지 한번 나가볼게요. 바이트부터 10의 3승인 킬로바이트, 다음은 10의 6승인 메가바이트, 다음은 10의 9승 기가바이트, 다음은 10의 12승 테라바이트, 다음은 10의 15승 페타바이트, 다음은 10의 18승 엑사바이트, 다음은 10의 21승 제타바이트, 다음은 10의 24승 요타바이트, 다음은 10의 27승 제노타바이트, 다음은 10의 30승 샤일런노바이트, 다음은 10의 33승 도메그메그로테바이트. 여기까지가 제가 확인한 단위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상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단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렌지스타였습니다.